또 있어요. 신혼부부들만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지기야. 네. 지기야, 오빠랑 한번 타볼래? VR 타고 갈래? 아, 가시. 아, 형님 오셨어요. 아, 충성. 아, 오늘 뭐 비도 오는데 오늘 촬영 어디예요? 야외는 아니겠죠? 오늘 통신원 명동이에요.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통신원의 첫 번째 홍보관이에요. 어쩐지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이 푸른 계통의 옷을 입고 싶더라니. 거기 그 행복주택 그 맞잖아요, 그죠? 아, 어디요? 여긴가? 아, 이거 야,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니까. 또 그 또 셀럽 왔다고 또 이런 것도 키도 딱 그냥 저랑 비슷하네 그냥. 에? 잘 만들었네. 야, 이거 일단 집에 가져가도 되나? 아, 입구부터 청신호 뭔가 이 그린라이트의 느낌이 아주 뿜뿜. 누가 봐도 지금 시켜서 먼지 닦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자연스러우셨습니다. 아, 네.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사장님이시니까. 아, 네. 저 일단은 누구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사장님 아니고요. 아니고. 이 공간을 지키는 지기입니다. 뭐라고요? 지기. 지기. 집을 지키는 지기. 아, 그러면 청신호를 지키는 지기니까 청지기네요. 그냥 지기. 아, 지기. 네. 여기 청신원은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호움. 그렇죠. 네, 임대주택 브랜드고요. 네. 여기는 그 청년들이 올 수 있는 홍보관이자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어우야, 여기는 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확 트인 공간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여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청신원을 홍보하는 홍보관. 이에요. 스마트한 홍보관이라서 저희가 단순히 예전처럼 모델하우스를 하는 게 아니고 영상이나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명록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게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이름 쓰고 싶으시거나 사장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 아하. 네. 요. 하트 없나요? 네, 전송하기. 누르면 저렇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네. 아, 요런 식으로. 네, 여기는 청신호 스토리라고 네. 공간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그래서 청신호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아.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진짜 제일 궁금한 거죠. 제일 핵심이죠. 네, 핵심. 입주 자격을 누르면 터치 스크린이네. 아, 그럼 최첨단이네. 청년에 해당하시죠? 아니, 저 대학생이요. 청신호에서는 무려 만 39세까지 저희가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더 많은 나이를 보고 있는 거죠. 청년의 범위가 굉장히 네네. 넓네요. 그리고 사회초년생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네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이제 신청할 수 있다. 네. 신청하면 무조건 당첨이 되나요? 아, 아니죠. 그러면 아, 제가 당첨이 됐을 것 같은데. 아. 여기는 뭔가요? 네, 여기는 청신호 제작소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란 뜻이죠. 근데 뭐 만들기에는 뭔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아니에요. 충분히 여기 사이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라고요? 아. 이 49제곱미터에서 공간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이걸 한번 떼보시겠어요? 뭘 떼요? 이 자석. 아, 그거 말고 자석. 아, 이거? 네네. 이게 떼지는 거야? 아, 그럼요. 어머나. 해서 내가 내 방을 어떻게 꾸며보고 싶은지를 이 공간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이 벽이 무너졌는데? 아, 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면 되나요? 이거 되게 굉장히 알차네요. 구성이. 아, 그럼 여기 굉장히 볼 게 많아요. 예, 예. 바로 뒤에 계신 이 공간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요? 네. 여기 뭐 영화관 아니에요? 아, 여기 되게 좋죠. 네. 와, 좋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 청신호가 이제 어떤 곳인지를 보실 수 있고 예. 여기는 집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실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숨겨진 게 있습니다. 또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돌아다녀 보세요. 얘 저예요? 네, 맞아요. 좀 여기는 이제 요즘 또 인스타 스팟이 있어야 공간에 오잖아요. 네. 이렇게 사진 인증을 하시기 좋은 곳이죠. 아, 이거 제가 이런 좋아하는 글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뭐 보통 어떤 포즈를 많이 하나요? 아, 여기서요? 네. 인스타 딱 느낌 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다 봤나요? 아, 마지막 정말 숨겨진 히든카드가 있죠. 또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어떤 겁니까? VR 혹시 타보셨어요? 아, Virtual Reality. 아. 근데 지금 보니까 2인용인데 신혼부부들만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근데 혼자 타면 좀 그러니까 아, 좀 내키진 않는데 아, 네. 저랑 신혼부부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아, 내키지 않지만 네. 이름이 뭐죠? 저 지기요. 지기야. 오. 아, 누가 집을 보러 가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니? 아. 오!
이야 진짜 실감난다. 오 깜짝이야. 한 7평 정도? 네 제일 작은. 와 이거 끝? 끝이에요? 네 끝. 와 야 잘 만들었다. 벨트 잘 빼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네 여기는 카페 아랫집이라고 네. 청주도 명동의 또 자랑이에요. 저희가 또 커피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예, 결제는 누가 해요? 아 결제는 기환님께서. 네. 저요? 네 카드 안 가져오셨어요? 여기 들은 바 없는데. 피디님 법카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와 같은 공간이에요? 위아래가? 네 여기는 또 다른 분위기의 윗집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뭐 쉽게 생각해서는 북카페. 북카페 네이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북카페로 이용을 하시다가 네. 청년단체나 주거 관련 단체들이 대관을 많이 하세요. 이 홈페이지에서 이 전체 공간 대관을 예약하실 수 있어요. 대관료는 받겠네요 당연히. 안 받습니다. 대관료도 공짜예요? 네. 청년 단체들과 주거 관련 단체들이면 저희가 무료로 대관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특징은 그 책을 읽은 방문객들이 여기다가 책을 읽은 후에 이 책을 추천하는 문구를 써요. 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좀 흔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인해주고 가는 그런 느낌? 아 사인은 안... 자 이제 지금 다 본 거죠? 아직 남았습니다. 또 남았어? 아 그럼요. 이 청신호 네. 명동에서 하고 있는 활발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청신호에서 커버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주거, 법률, 금융, 뭐 그다음에 이런 문화 영역이 굉장히 넓네요 진짜 스펙트럼이. 네, 크게는 이제 주거 관련 안에서 주거 관련 법률, 주거 안에서도 라이프 스타일 이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자기만의 방 같은 경우는 주거 의제 프로그램이었어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주거에 관한 논의들을 이루어졌었고 이 책장업 책모임은 이제 주제별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환경이라는 주제로 책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요즘 또 SNS 시대인데 SNS는 뭐 없어요? 그럼요.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를 하시면 또 홈페이지에선 보지 못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청신호 TV 구독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제 이름이 기환이잖아요. 네네. 왜 기환이냐면 기가 막히고 환타스틱하다 해서 기환이거든요. 아 이곳의 느낌은 딱 그겁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히고 환타스틱하다. 아 이렇게 깔끔하죠. 그중에 어떤 곳이 가장 기가 막히셨는지. 이건 약간 그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짜장 좋아하니 짬뽕 좋아하니 이런 느낌인데 굳이 그 중에서 이제 꼽자면 아까 그 쇼룸이랑 VR. 왜냐? 그러니까 청신호 그 주택을 실제로 이제 가면 좋겠으나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걸로 이제 가상으로 딱 이렇게 보니까 미리 그냥 뭔가 이제 체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청신호 명동 둘러봤습니다. 주거 꿀팁도 얻으실 수 있고요. 문화도 체험하고 뭐 법률 정보, 금융 정보 정말 모두 A부터 Z까지 그냥 한 바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곳 바로 어디다 거기가? 청신호 명동. 네. 지금까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 듣보잡 김기환이었고요. 지기였습니다.